여러분들은 이렇게 앞에 기대지 마시고요. 안전상에. 예. 바닥이 내려오세요. 바닥이 내려오세요. 요즘 대세 패들보드 SUP, 예, 스탠딩업 패들보드 보태보드고요. 예, 지금 보시는 제품들은 모두 공기주입형 제품입니다. 공기주입형이라서 접어가지고 손쉽게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죠. 필요할 때만 가방에 넣어서, 예, 이동하시고 필요할 때만 바람을 넣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예, 지금 저기 우리 모델님이 가지고 계신 저 소파, 또 다 공기 주입형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캠핑도 많이 가시고, 예, 뭐 아니면 해변에서 쓰기 굉장히 좋겠죠. 네, 보태 보드는 카약과 패들보드, 그다음에 스키프 전문 브랜드입니다. 예, 패들보드. 그다음에 카약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카약에도 마찬가지로 모터를 장착을 해서, 예, 작동이 가능하고요. 모터 없이 페달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패들, 그러니까 노를 써서, 예, 패들링을 통해서 보통은 이제 운영을 하죠. 그다음에 스키프라고 하는 건 모트와 카약의 중간 형태인 그런 제품인데요. 바다로요트 부스, N42 부스에 가시면 스키프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패들보드에 있는 모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모델분은 계셔도 됩니다. 네, 그냥 그 상태에서만 보시면, 자, 이렇게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터를 통해서 손목에 착용하는 리모컨으로, 예, 이제 추진력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나진 모델께서, 예, 3단으로만, 8단까지 가능한데 3단으로만 운영을 해보셨어요. 아까 패들링 할 때보다 훨씬 더 편하셨죠, 모터가. 네. 한번 우리 이제 요게 지금 가지고 가는 게 이 패들보드 가방이에요. 네. 우리 모델분 한번, 예, 네, 요게, 예, 네, 패들보드 가방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쉽게 말아가지고 넣고 다니시면 돼요. 저 안에 펌프도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방도 굉장히 예쁘죠? 예. 네, 보태보드입니다. 보태보드. 패들과 카약 전문 브랜드이고요. 네, 보태보드. 자, 가방은 옆에 그냥 이렇게 이제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델분께서 워낙에 이 패들링에 감각이 있으셨고, 아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탠딩업까지 다 가능하셨고, 이 패들보드의 모든 걸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맨 우측에 있는 제품은 카약의 일종이고요. 예, 그 나머지 제품들은 패들보드입니다. 모두 여기 있는 건 공기 주입식 제품이고요. 저 지금 모델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방에 말아서 수납이 가능하고, 무게는 20kg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안에 펌프하고 이런 것들, 액세서리가 다 들어가 있고요. 보태보드의 스키프를 보시려면
N42 바다로요트 부스로 오시면 직접 저희가 운영하던 스키프 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키프 보트는 낚시도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그냥 속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와서 보시면 새로운 형태의 보트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는 조그만 엔진 우리가 9.8마력이나 10마력 언더로도 20노트 이상 속도가 나오는 굉장히 빠른 형태의 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바다로요트 부스에 가셔서 스키프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트의 보드는 항상 디자인이나 기능성 측면에서 상당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이 보드 한 종류만 해도 색상이나 디자인으로 최소 3가지, 4가지 이상의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 QR코드 찍으셔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디자인의 제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